송재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줍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또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은 어떠한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의한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일주일이 지나서 기억 안 나실 것 같은데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님 혹시 어떤 것들이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는 걸 첨가해서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살면서 제 네. 삶에 적용시켜보고자 네. 했던 부분인데요. 네. 네.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저 장혜원은 빛의 자녀로 진행형이 아니라 네. 완결형이란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부족한 저를 볼 때마다 의기소침해질 때가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완결형이라고 받아들이니까 뭔가 긍정적인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근심을 조금씩 덜어드리고자 네. 제가 노력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아, 네. 너무 반가운 소리입니다. 네. 네. 박수치고 싶으면 찾겠습니다. 우리 김성기 형제님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깨달은 것들이나?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후미에 말씀하셨던 성령을 제가 가장 뜨끔했던 것 중에 이제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해라.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살면서 성령님을 네. 근심하게 하며 살았던가. 예,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더 그 시간이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내 삶이 채워지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찬성 자매님은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행위 자체에 조금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부담이 되게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빛의 자녀로서 부담 없이 네, 주님 안에서 네. 평안하게 네, 잘 네.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큰일이네요. 원래 우리가 행위를 부정하게 되면 안 해요. 안 해요. 중세시대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뭔가 청소를 열심히 하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개혁교회가 시작되면서 행위를 부정하잖아요. 우리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쓰레기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안 해도 돼.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시간대에 선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디로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귀한 깨달음 있는 한 주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눠볼 텐데요. 성령의 충만이 뭐냐. 성령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연합되고 하나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작금의 이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 말했지만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된 이유가 저는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성경에 근거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좀 체험적이 돼가고 그리고 경험적이 돼가고 더 자극적인 방향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방향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어떻게 내가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 새 사람이 되고 착한 일을 감당하고 뭐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실하고 온유하고 초월적인 능력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초월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를 흐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성령에 대한 온전한 이해. 한번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뭐에 더 집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박찬송 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가장 먼저 보이는 구절이 어떤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게 가장 눈에 확 들어와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방탕하다 그러잖아요. 아 그래 술 취한 것은 방탕해.
우리가 방탕한 거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 뭐 쓰러져 있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뭐 자기 몸 제대로 못 가누고 이거 방탕이라고 생각할 수 많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그래 이거 하면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가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 중에서 술 취하지 말라 여기에 더 집중해서 보는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저도 학교 다닐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양육 받으면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 가지고 전도사님과 맨날 싸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테이큰이냐 드렁큰이냐 그러니까 닿지도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닿으면 괜찮냐 아니면 취하면 안 되냐 뭐 이런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은 아예 취하지도 말아라 이런다고. 이거 과연 이게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 이게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 이거 갖고 싸울 수만.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원래 중요한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앞에 있는 말들은요. 성령 충만의 반대 것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뿐이지 이것을 하면 성령 충만함을 어기는 것이다. 이거 안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배워온 게 뭐예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우리는 죄됐다.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온전하게 파악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방탕한 것이 어떤 것인가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는 그런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잘 아시는 비유일 거예요. 13절 누가복음 15장 13절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이고 저봐 자기 멋대로 살더니 허랑방탕하고 술 취하고 저렇게 살더니 저렇게 망했어 이럴 수 있겠죠. 이 본문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방탕의 그런 말 그런 의미가 충분히 담겨져 있으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많은 재산을 다 쓰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이 13절만 보면 허랑방탕이 충분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원래 그 성경의 의미는 뭐예요? 아버지의 눈에서 벗어난 상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상태,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허랑방탕하다 이렇게 표현. 순종하지 않는 상태.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상태. 내 안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상태 그걸 허랑방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술 먹고 뭐하고 잘못 살고 뭐 이래가지고 뭐 자기 재산을 다 잃었다 아이고 저 나쁜 사람 이런 걸 이야기하자고 성경이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눈에서 벗어난 상태죠. 아버지의 길에서 벗어난 상태 이게 바로 허랑방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방탕이에요. 방탕. 그럼 다시 에베소서 4장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19절 이거 한번 김성경 형제님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네. 방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방탕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도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면 뭐예요?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이 방탕이 뭐예요? 더러운 것 욕심으로 행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각이 없는 상태. 현재 즐기고 누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상태. 이게 바로 방탕이라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고자 무슨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저는 술 취한 걸 잘 모르지만, 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무뎌질 것 같아요. 감각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영원히 그렇지 않잖아요. 무딘 상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한 상태는 뭐예요? 아까 그 아버지의 비유로 돌아가 보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방탕이라는 의미에서 성령 충만의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 성령 충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방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의 끈을 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구나. 성령이 어떤 영인 줄 아십니까?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해요.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박찬송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그는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가 바로 진리의 영이다.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영이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그 진리의 영이시기에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김성혜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성령이 진리의 영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으로 가고 있다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복음이거든. 복음. 즉 진리의 영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으로 인도하고 간다 이 말. 복음으로. 이게 방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은 이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성령 충만한 게 뭔가 대단하고 뭔가 열정적이고 뭐 큰 소리를 얘기하면 성령 충만, 큰 소리를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 충만한 인생은 세상 속에서 환영받을까요? 환영받지 못할까요?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님. 세상 속에서는 되려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왜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법칙이나 원칙들이 우리 복음 안에서 제시하는 것들과 좀 상충되거나 다를 때가 많아요. 네. 싫어하죠. 불편해요. 넌 뭐가 그렇게 잘나니? 뭐가 그렇게 좋아? 왜 웃어? 왜 기뻐해? 지금 기쁠 때야? 지금 웃을 때야? 울 때야 울 때. 힘들어. 싸워. 왜 안 싸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요. 연합하고 하나 된다고요? 그거 정말 사단이 싫어할걸요? 세상은요 사단의 유혹에 푹 빠져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알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간다고요? 그냥 순수하게 우리를 받아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싸움이 있어요. 싸움. 처절한 싸움. 지면 끝나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 전쟁을 하면 헤렘이라 그랬거든요. 신과 신의 싸움이었어요. 당시의 싸움. 그래서 한민족이 한민족을 꺾고 나면 생명체는 다 죽여야 돼. 신들의 전쟁이니까. 남겨놓으면 안 돼.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싸움이 처절하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박찬송 자매님 읽어주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이 글을 보면 사람들이 깨달음이 있을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복음으로 귀결될 거야 라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또다시 깨지고 상처 주고 넘어뜨리려는 그 사단의 계력이 또 그들에게 임할 텐데 야 이거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끝으로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다시 회파될 수 있는 그 개연성이 있다는 것에 바울은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우리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그렇다고. 그런데 지금 이 싸움, 복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은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 우리가 상대할 사람들은 인생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쁨과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잡아내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사단이 우리를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이 죄가 있어요. 24시간 풀로 죄짓는다 하잖아요. 그 죄가 뭘 원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나를 꿰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후 나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주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게임에 빠지기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백전백패예요. 승리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영과의 싸움에, 게다가 사단과 싸움에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져요, 져. 끊임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승리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사단은 백전백패예요. 저는 이길 자신 없어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승이야. 하나님이 백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편.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백전? 백승인 거죠. 백전, 백승.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악한 역을 상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내가 너희의 전신갑주가 되어 주리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8절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 김성경 형제님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전신갑주가 뭡니까? 그러면 진리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의 전신갑주를 이길 때, 우리가 입을 때 세상에서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죠.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백전백패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김성경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전장터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무장된 상태예요. 이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김성경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김성경 형제님. 나를 위한 기도와 성도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우리의 기도는 뭔가 구하는 것만 있잖아요. 주시옵소서. 넘치게 해주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옵소서. 사도의 기도는 달라요. 사도의 기도는 달라요.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좀 인도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고 연합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정말 높일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 한국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 교회들이 다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요? 상대 안 될걸요? 세상을 뒤덮을 만한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넘쳐 있잖아요. 비록 17%로 조금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17%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더 줄어도 괜찮아요.
남아있는 사람만 진정한 복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충분히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한 시간대에 사는 거죠. 박창순 자매님,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뭐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살다 보면 사실 그냥 당장에 먹을 것을 위해서 뭐 가정의 뭐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게 좀 목적이 이렇게 바뀌게 살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김성애 형제님은 네. 그러면 어떤 것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진, 그야말로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성도는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존재해요. 다른 것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만.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마지막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을 축복해요. 제발 잘 되기를 바란다. 제발 승리해라. 다시는 넘어지지 마. 나한테 안타까운 소식 들리게 하지 마. 부탁이야.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서 있어.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마지막이니까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인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무엇인가 해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주장해 주신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다른 것들 여전히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에 초점 맞고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까지 계속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고백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 이것들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 은혜가 됐는데 이제 귀에 꽂혔던 거는 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도.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성경을 접할 때 오해와 문자적 의미만을 가지고 네. 이해하지 못하면서 받아들였던가. 그래서 더 이 시간이 값졌고요.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진심으로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시간들을 말씀에 접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은혜에 접하는 게 필요하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한지라 악에 휩싸여 살아가는지라 그 말씀에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그 복음을 더욱더 능력이라 생각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꺼내어 놓을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도 우리가 느끼게 되었죠.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이 무엇보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우리의 또 다른 지침서가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복음이 가장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성도는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셔서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